갑자기 여기가 막 환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수지!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네, 수지씨 솔로 2집으로 1년 만에 컴백, 음악방송은 3년 만이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무대가 너무 그리웠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음악방송에 와보니까 너무 설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 홀리데이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타이틀곡 홀리데이는요, 달콤한 휴식을 사랑스러운 가사로 표현해낸 곡이고요. 포근한 멜로디로 힐링이 필요할 때 들으면 아주 좋은 곡입니다. 그러면 수지 씨는 홀리데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듣고 싶은 곡 다 들으면서 홀리데이 보내고 있고요. 요즘은 또 제 노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홀리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른 곡도 들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작사한 곡 소버의 무대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수지 씨 무대 전에 만나볼 다음 순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찔한 유혹, 청하의 롤러코스터. 오늘도 정말 멋있음, 정세현의 베이비 츄. 네, 그 전에 JBJ의 꽃이야부터 들어볼까요? 뮤직 스타트!